사회문화 두 번째, 이민이랑 뭐 경제 논리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뭐 뉴스에서도 자주 나왔죠. 뭐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테러가 일어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사회적으로 있는 거 있지만 경제적인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제일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요, 임금 하락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최저임금 한 8천 얼마에서 8천에서 9천 사이잖아. 근데 이민자들 거의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들은 임금 6천 원만 받아도 된다, 우리를 써달라 이러면은 뭐 우리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말 한 통이도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쓴다라는 거지, 이민자들을. 그러면서 임금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여기 1문단 내용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그래서 뭐 이래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데, 경제적 대표적인 논리는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려버리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려버리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올라간다. 이거 알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임금은 하락합니다. 여기 있던 기울로 떨어지죠.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추론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 통념이에요. 경제적 논리의 대표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데,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요 위에를 그대로 한 거고, 요 밑에는요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의 공급이 늘 때 사업장에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 아니, 굳이 사람 안 뽑아도 되는데 그걸 왜 뽑습니까? 이거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죠. 당연하죠. 야, 뭐 너네 다 일하고 싶어? 한 자리밖에 없는데 더 싸게 일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이 되면 임금은 떨어진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는데,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죠. 이게 나오면 현실은 반대 현상이 관찰된다. 이민자가 유입이 되는 지역의 임금은 오히려 올라간대요. 이게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임금이 존하게 오르는 곳으로 이민자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임금이 올라요. 그건 뭐야?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노동력 부족? 그러면 누굴 받아요? 이민자를 받아요. 그럼 어때? 이민자들의 유입은 노동 공급이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곳에 얘네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임금은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 임금의 상승 중에 이민자 유입 때문에 타당. 그래서 이민자 유입이 꼭 임금 하락시키는지는요,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임금이 상승한 곳에서 임금이 상승하는 곳으로 이민자가 가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이거 헷갈리겠다. 임금 하락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죠. 요거를, 요거 보고 한 데가 일본이야. 일본 얼마 전에 이민자 받아들였어요. 왜? 거기는 지금 노동력이 없대요.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요거를 따져봤기 때문에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자가, 우리는 실업난이죠. 일본은 구인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요거를 보고 한 거고, 우리나라는 개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실직인데 뭔 소리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은 이중차분법 사용이래요. 이중차분법.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안 왔을 때 임금은 어땠고 이민자가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그 차이를 보면 알겠죠. 각 임금 변화인 A와 B 역시 뒤 시점 임금에서 앞 시점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중첩되었다 해서 이중처분법이라고 부릅니다. A를 통해 요거 A를 통해 이민자 유입에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축가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에서 B에서 A를 빼면 유입자 순 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돈 계산만 딱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민자 왔을 때 임금이 어떻게 됐나 그것만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A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봐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그러니까 야 이민자가 안 왔더라면은 임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 가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또 학자들은 찾아냈어요. 근데 A를 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첫째는요, 이민자 유입 특성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유입하지 않은 지역에, 그러니까 타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만약에 뭐 어디랑 어디가 비슷하냐,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냐,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 뭐 갑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랑 그냥 똑같아. 병이라는 나라가 그냥 똑같아요. 사람들 소득 수준도 같고 뭐 다 같은데 여긴 이민자가 오고 여긴 이민자가 안 왔어. 그러면은 얘네 임금 변화를 보는 거죠. 아 우리도 안 받았으면 쟤네처럼 됐겠지 이렇게. 그걸 A로 하는 거고, 둘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죠. 이민자 유입 직전 기준인 X의 1년 전은 Y, 그 다음에 X의 1년 후를 Z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그래서 여기가 A겠죠. Y에서 X 갔을 때, 왜 이때는 이민자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는 이민자 왔으니까 여기가 B겠지.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는 게 두 번째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 내에서 보는 게 둘째, 그 다음에 첫째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은요, 또 근데 또 완전 일치하지 않는데요. 개빡치네. 이중 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사람 이름이 카드야? 얘네가 쿠바의 정치 변형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매우 작았대요. 뭐라? 그러면 왜 이민자가 오더라도 임금이 안 내려가거나 오르는 것도, 그러니까 막 딱히 뭐 없었다는 소리야. 현지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왜? 첫째, 이민자 유입되죠. 노동공급 늘어나요. 근데 노동공급 늘면서 뭐야? 인구와 소비규모가 커져요. 그러면 생산을 더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노동 수요가 같이 증가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는 얘 얘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민자 올라와? 갑자기 노동력 올랐어. 근데 얘는 여기다가 뭐가 된 거야? 밑에는 노동 수요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민자가 오르면 임금은 내려가요. 하지만 소비가 늘고 노동 수요가 늘면요 임금은 올라가요. 즉 얘네 둘이 상쇄 효과를 일으켜서 임금은 그대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 빵 된다는 거예요. 상쇄. 둘째,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기계화할지.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하도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 못 쓰는 거야. 기계 쓰는 거야. 무인자판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야, 사람 한 명 세워놓으면 하루에 5만원 나가. 기계 돌리면 하루에 2천원 나가. 당연히 기계 돌리죠. 그런데 이민자가 들어왔다? 값싼 노동력이 들어왔다? 기계 쓸 필요 있어 없어? 기계 아직 안 써도 돼. 기계보다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유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겠죠. 임금이 얘네가 들어와도. 그래서 상쇄됐기 때문에 임금 변화가 작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현지인 입장에서는요, 땡큐요, 왜 얘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한대요. 그래서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임금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관리하니까 승진해, 그러면 임금이 덩달아 올라. 그래서 이민자와 현지인은요, 서로가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랍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자,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이유만 알려드릴게요. 왜? 이민자 유입이 원인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상승한다고요? 아니에요. 왜? 어디 갔어? 봐봐. 이민자가 유입된 거야. 어디로? 이민자 유입이 임금 상승한 게 아니라 임금 상승한 곳에 지들이 간 거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번 밑글을 읽고 찾을 수 없는 거, 이거 경제적으로 첨예하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볼 수 있다 나왔고, 이거 출 근거는 무엇인가? 값싼 노동력 들어오니까 노동수요 줄어든다.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인과관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정리한가? 그거 이분차분법. 그 다음에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 공통점이 한 두 개에서 세 개 나왔다는 소리죠. 얘가 얘기한 거. 근데 현지인하고의 얘기는요, 셋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를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중차분법 썼다고 했죠. 자, 봅시다. 연구자임은 이분차분법 이용해서 이민자 유입이 인구역체 아부의 갑도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갑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다. 근데 을국의 내전이 발생해서 을국에서 갑으로 도시 이민이 발생했다.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아이고 좀 키울까? 20년 2월 갑도시 평균 임금은 주당 1000달러. 이민 발생하고는요, 어머나 950으로 떨어졌어. 여기 있죠? 이민이 일어난 시점은 여기에요. 이민이 일어나고 나서 갑도시는요, 1000달러에서 950으로 지금 50달러가 줄었어요. 즉 얘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구해야 돼요. A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가와 나 방법을 썼는데요. 자, 가는요 뭐야? 같은 국가 내의 병 도시와 인구 면합이요. 즉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죠. 그럼 우리 위에 있던 거 뭐야? 다른 지역하고 그거를 했다. 여기 어디 갔어? 이민자 유입과 특수의 비슷하지만 이민자 유입하지 않은 지역 인구 면합 첫 번째를 쓴 거고요. 가가. 두 번째는요, 자기끼리만 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20이 늘었어요. 근데 이민이 오고 나니까 어때요? 50원이 줄었어요. 근데 또 나 방법으로 보면요, 이민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도시는요 70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 방법으로 하면요, 이민자 탓이 아닌 거죠. 왜? 이민자가 왔는데 오히려 얘는 덜 줄었으니까. 근데 나의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을 쓰면요, 이민자 때문에 줄은 거죠. 왜? 봐봐. 원래는 20원 플러스야. 근데 이민자 와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답은 5번이다. 왜? 어느 경우를 이용하도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 임금을 하락시켰다? 아니? 나는 하락 맞거든요. 가 방법 쓰면 이민자 탓 아니라니까요. 왜? 얘가 또 떨어졌기 때문이지. 그래서 4번 보이고요. 윗글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것은 기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데, 기계화가 활발한 이유는요,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요, 임금이 높은 지역이요. 임금이 높은 지역이요. 그래서 답은 4번,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너무 쉽게 나오죠? 자, 이것도 이해하시고 좀 정리 좀 해보신 다음에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